안녕하세요, 여드지입니다. 파이어 엠블렘 인게이지 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사용하기 좋은 문장사, 초반에 없는 반지 중에서 문장사, 사기 문장사 3개를 한번 소개해 드릴 보려고 합니다. 반지 능력치는 다 좋지만 그 중에서 요 3가지는 정말 사기라고 생각됐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성기사의 반지라고 해서 성전의 문장사 시구르드 거입니다. 이게 왜 사기냐면 기동성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인게이지를 통해서 한 번에 세 번까지도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보시면 처음에 한번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한 다음에 인게이지를 합니다. 인게이지를 하고 나면 한번더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넓게 이동을 할수 있고요. 공격을 한 이후에 한번더 짧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공격한 이후에 이렇게 또다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두 칸.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인게이지 한 후에 이동을 거의 웬만한 필드까지 다 이동이 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또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 자해의 왕녀의 반지, 세리카 반지인데요. 요거는 다른 스킬보다 요 워프라이너라는 스킬이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마법사 계열의 반지인데, 보시면 전장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인게이지를 한 이후에 워프라이너라는 스킬을 써서 어느 곳이든 텔레포트를 할수 있습니다. 적이 있는 곳 근처면요. 적이 있는 곳 근처에 어느 곳이든 텔레포트를 해서 바로 공격을 할수 있는 스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동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구석에 박혀 있다가 공격 시작할 때 저렇게 돌진으로서 탁 나와서 추가로 공격을 할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사기 반지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새벽의 무녀의 반지라고 해서 미카야 반지입니다. 이 반지는 이제 변신하면 힐을 쓸수 있게 해주는 건데, 특히나 그 중에 위대한 치유의 손이라는 스킬이 정말 사기라고 생각돼요. 어떤 스킬이냐면, 이 스킬도 인게이지 스킬인데요. 일단 인게이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쓸수 있는 건데, 위대한 치유의 손이라는 걸 쓰면 사정거리 상관없이 우리 편 캐릭터, 아군의 캐릭터들의 힐을 다 채워줍니다. 다 채워주고, 그리고 본인의 HP가 대신 1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긴 하지만, 제일 충격적인 게 쓰고 나면 경험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거의 한번 쓸 때마다 레벨 1은 그냥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업 하기에 최고의 반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가장 사기의 문장사 스킬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기가 키우고 싶은 캐릭이 있다면, 저 반지를 착용해서 저 스킬로 레벨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반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반에 사용하는 문장사 스킬 중에 가장 사기라고 생각되는 거세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